신기방귀 지렁이 소환술? 와, 뭐야?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어! 아, 이게 그건가? 그러니까 땅바닥에다 이제 진동 느껴가지고 약간 비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니지? 비 오면 얘들이 나오나? 비 오면 비와도 그냥 들어가 있지 않을까? 무슨 현상이지? 삼투압 현상인가? 가져와. 아, 비 오면은 나오는 나와 얘들은? 아, 그래? 졸라 신기하네. 야무지네. 근데 TMI야. 지렁이 잡을 일이 뭐가 있어? 어휴, 야, 여기 영종도 아니야? 얘 영종도 가는 길이잖아. 어휴. 바로 경찰 앞으로 차 대줬네. 어휴. 몇 년 전에 유명했던 무전치식남 분식집 근황. 아, 이 아저씨 1년 365일 똑같은 옷 입고 이렇게 매일 날 와가지고 떡볶이 먹고 그냥 가는 거야. 돈 안 내고. 그런 남자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준 떡볶이 천사 아주머니. 힘이 닿는 데까진 해야죠. 가게 그만둘 때까지. 기억하시나요? 그로부터 2년 후 코트라고. 아니, 내가 언제 무전치식했어? 내가 언제 무전치식했어? 어? 무전 이발은 해봤는데 무전 취식은 난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가지고 그 서비스로 주세요. 자꾸 어제도 막 메밀전병 얻어먹고 그랬잖아. 어? 저기 가가지고 난 막 주시니까 어떻게 뭐 거부할 수가 없지. 그로부터 2년 후 의문의 남자 떡볶이 천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설마 아직도? 야, 1년 넘게 이렇게 한다고? 자연인인가 보다. 그지? 아, 처음에 500원어치만 달라 그랬는데 500원어치요? 아, 네, 드릴게요 하고 이제 드린 거야. 이 아주머니가 되게 그 저기가 좋으시네. 응?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오세요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예. 한 달 떡볶이 값만 약 70만 원이 나간다. 무려 6년 동안 베풀고 있는 천사 떡볶이 아주머니. 오우, 떡볶이 하나는 로켓단 뺨치다. 떡볶이 진짜 맛있게 하네. 이런 약간 꾸덕꾸덕한 거 맞지? 아우, 맛있겠네. 가게 옮기셨구나. 예전에서 옆으로 옆 가게로 옮겼다고. 저기 기동복귀구도 남았다. 이응지. 그 아저씨 아직도 오나요?
야, 이 아줌마도 예전에 남편 사업 실패로 주머니에 돈 1,000원이 없어갖고 어려운 시절 겪어봤고 없이 지내봐갖고 그 마음을 너무 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말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말은 저 아저씨 성공해가지고 와가지고 떡볶이 돈 내고 먹고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하면서 아주머니 이렇게 살짝 안아드리고 그런 엔딩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라 아직도 얻어드시고 계시네. 예. 빨리 손절하는 게 답이다. 그래도 이 방송으로 다루고 해가지고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돈줄 내러 가실 분들 아래 좌표 남겨드립니다. 예, 여러분도 돈줄 내러 가세요. 예. 죽었으면 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았으면 하는 사람이 공존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 같다. 그 대상이 누군지 누군지 딱 보인다. 죽었으면 하는 사람. 컨텐츠 나왔다고? 저희 가서 돈줄 내고 오라고? 저 어딘데? 남양주? 존나 멀잖아. 오남읍 진건오남로. 너무 멀지 않을까? 진건오남로 629-1. 진건오남로 629-1. 어허! 에바지 얘들아. 71km인데? 멀다. 남양주면 꽤나 멀어. 근데 이분 도와드리러 가라고? 내가 나중에 갈게. 나중에 꼭 갈게. 안 가, 그러 아니, 간다고. 언제 갈게, 진짜. 돈 줄래로 한번 갈게. 넘어갑시다. 버피 타고는 강원도도 가면서 뭐가 멀다 하냐 가서 무료 급식 받고 와. 아니 무료 급식 입만 벌리고 아니 입만 자동으로 나와. 무료 급식이 아니라 내가 저기 돈 줄래러 간다는 거지. 내가 가고 무전 취식 하겠니? 가서 먹어봤는데 존나 맛있더라. 아 그래? 잘했다 얘. 1895년에 두통치료제라고 나왔는데 아,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 그러면은 다른 데를 막 더 아프게 해가지고 거기가 좀 덜 아픈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약간 그런 건 비슷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더 센 고통을 줘가지고 안 오게 만드는 거네. 두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와우. 아직도 아파?
그러니까 너 진실 이방 아니야? 즐거운 당근 마켓 황홀 오리지널 양념치킨 콜라 1.25리터 기프티콘 무단으로 쓴 분 경찰에 신고합니다.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시네요. 어쩔 수 없이 신고했습니다. 좀 오래 걸려도 반드시 포기 안 하고 형사처벌 받게 할 거예요. 괘씸해서 절대 못 넘어가겠네요. 깔끔하게 자백하시죠?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요? 합의 안 해줄 겁니다. 뭔 말이야?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시네요. 어쩔 수 없이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를 3분의 2 이상을 가렸는데 쓰신 거면 바코드 자의로 늘리신 확률이 농후해서 상품권 위조로 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전 절대 포기 안 해요. 오전에 판매글 올렸는데 바코드를 좀 덜 가렸는데 누가 써버렸다. 야 이런 것도 그 거래를 하는구나. 야. 이런 일이 있네. 당근마켓에서 그러면은 저 만약 치킨 먹고 싶다 그럼 당근마켓에서 하면 좀 더 싼가? 난 당근마켓에서 저게 거래된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 얼마 정도 싸? 융지게이 아니야? 2-3천원 정도? 존나 싼 건데? 오빠 그럼 지은 너도 싸게 사서 드릴게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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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빨리 줘. 야구공을 시속 2000km로 던져봤다. 씨발 완전 살상무기네. 우와! 와, 거의 대포인데? 샷건보다 더 센 거 아니야? 저 정도면은? 뭐 공기총 같은 걸로 쐈나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하비에르 바르뎀이 쓰는 그 공기총 같은 느낌인데? 모르겠어. 총알 속도는 잘 모르겠는데 야구 글러브가 이렇게 파일 정도면 이건 진짜 살상무기지. 존나 세네. 살 뚫리겠는데 저 정도면은? 대가리 맞추면 두개골 깨지고? 개빡세네. 싱글벙글 의외로 진짜 있는 고기. 그 만화에서 나오는 고기들이 진짜 맛있게 나오잖아. 어? 그 막 치킨 같은 거 먹는다 치면은 진짜 이렇게 닭다리 크게 달려있고 닭다리 엄청 커가지고 그거 딱 베어물 때 나 어릴 때 그 만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아 존나 맛있겠다. 되게 맛있게 그려. 어. 근데 실제로 있다는데? 다리살 윗부분을 가로로 자르면 저 모양이 나온다고. 요리 한 건 왜 안 나오나? 맛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둔살. 옛날 차 특징 모가 천연 방향제. 아 근데 그 냄새 진짜 좋았던 걸로 기억해. 천연 썬팅 천연 파워핸들. 옛날 택시기사님들이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 지금은 뭔가 나는 차에다가 이거를 꼭 달자 그랬었거든. 나 산타페를 이제 내 사업자 명의로 해가지고 뽑았어. 코트 컴퍼니 이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랄프랑 나랑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에다가 이제 그 핸들에다가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 그거를 다는 거 어떠냐고. 야 그거 달자 이랬는데 랄프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무슨 아저씨냐고. 까워 안 살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 그거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한 손 운전하기 편하잖아. 아 까워 지켜야 돼? 천연 잠금 장치. 맞아. 옛날 차에는 재떨이도 있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안에 거 딱 비워내고 식어장 무조건 있었고 창문 열기. 카세트도 있었다 맞다. 맞아. 내비 없던 시절에 이거 가지고 다니던 것도 기억나네. 옛날 차들이 저랬던 것 같아. 맞아. 남자들이 환장한 장난감? 뭐 뭐야? 와. 와, 이거 이걸로 조절을 하냐? 저게 비싸겠지? 쏠 수 있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건 뭐야? 와. 보트형 무얼미도 버스킹대 준비물. 스파이더맨이요? 조잡하다 근데 이건. 간지네. 근데 나이 처먹고 저런 거 집에 있다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고 그러면은 좀 청라 호재 떴다. 청라 돔구장이 나온다고. SSG 청라돔 카카오맵 있길. 아 맞아. 스타필드도 들어서고 이제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동네가. 근데 야구가 망해가고 있다는데. 근데 여러분 뭐 동탄 신도시나 뭐 이런 데처럼 그래 대단한 도시 절대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청라 야 청라 뭐 슈바고 클라스 있네 막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절대 못 껴 그 클라스에는. 지금도 청라로 오는 이유가 땅값이 싸고 집값이 싸서 오는 거야. 그 정도 절대 아니야. 한참 뒤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뭐 호재라고 보기엔 좀 그런 것 같긴 해. 뭐 내가 부동산에 대해 저도 모르긴 하지만. 이게 뭔데? 부유방? 아 여기 말하는 거지? 흔히 생각하는 여유증은 아니고 어릴 때 비만이면 비만세포가 생성돼서 체내에 축적되는 주로 살찌기 쉬운 가슴 부위에 밀접이 된다. 그래서 어릴 때 비만이었던 사람이 그대로 성인이 되면 저렇게 부유방이 생길 확률이 높다.
아닌데? 나 어릴 때는 살 안 쪘었는데? 근데 부유방이 생기는 거는 다 생겨. 체형에 따라 다른 거야. 근육이 많이 없고 그러면. 비만의 기간이 길면은 그런 거겠지. 저 때 중3이었어. 중3 저 하두리 때 이때. 아 이때 존나 재밌었는데. 집에서 학교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캠 갔다가 집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또 이때 버디버디하고 그 스카이러브 막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랑 화상 채팅하고 그랬었는데 존나 재밌었는데. 이때 지금은 그런 게 없어. 다 공짜였어 거기다가. 이 당시 인터넷으로 전화 거는 것도 공짜였다? 지금 다 아자른가 뭐 그거 하겠지. 형 싸이월드 출시됐는데 탐방 가능함? 싸이월드? 살아났어요. 싸이월드? 찾아야 될걸요? 계정? 홈페이지로는 안 나와? 모바일로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모바일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봐? 옛날 사진 같은 거 찾을 수 있으려나 진짜? 사진첩 열렸어요. 와 진짜? 싸이월드. 바로 깔아줄게. 아니 혹시 나 사진 있으면 보여주게. 옛날 사진. 가만 있어봐. 내가 좀 한번 해볼게. 이메일 아이디를 어떻게 찾지? 어차피 바로 확인 안 되고 계정 살리고 한참 뒤에 확인 가능해. 아 그래? 랄프야 이거 좀 해줘. 해줘. 여기. 오 싸이월드 진짜 보고 싶다. 옛날에 존나 십선비였는데. 미국에서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최애 앱이자 미국 10대들의 핵인싸 앱 스냅챗. 앱의 인기 비결 중 하나는 10초 만에 영구 삭제되는 메시지 기능. 평소 힙합을 좋아하는 맥스웰과 라이언도 스냅챗 앱을 즐겨 사용하고 있었는데 힙합에 한껏 심취한 어느 날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두 사람. 맥스웰은 라이언에게 집에 총이 있는지 물어봤고 미국은 합법적 총기 소지 때문에 라이언은 손쉽게 총을 꺼내오게 된다. 흥분한 맥스웰이 포즈를 취하며 총을 잡은 순간 장전이 된 실탄이 그대로 발사되고 총알은 그대로 라이언의 몸을 관통하는데 곧바로 휴대폰을 든 맥스웰이 한 행동은 쓰러진 친구 앞에서 개념 셀카 찍기. 그는 촬영한 셀카를 랩으로 공유했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도망가. 그렇게 자신이 올린 사진으로 체포된 맥스웰. 이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고 저는 어리석고 미성숙하잖아요. 야. 형님 키보드 이름 뭐예요? 야, 진짜 미친 새끼네 이거. 키보드요? 키보드 이름
마밀로 MA87입니다. 흠이도 이 키보드 쓰는 것 같던데? 뭐 샀어요. 마밀로인지 뭔지. 배달 시켰는데 봉지에 니은 이응이라고 쓰여 있다. 그 이유는 노예? 아, 101605라고 쓰는 거를 노예라고 그렇게 보였다고. 아, 1605 맞네. 1605 뒤집으니까 노예네. 아, 90년대생이 튼튼한 이건 봤잖아. 한류의 부작용. 인스타그램 알려줄 수 있나요? 이분 BJ 그 박진우님 맞지? 인스타 올릴 영상 같이 찍어도 될까요? 잘생기면 한국인. 중국인이지? 중국인같이 생기셨고 스타일도 중국인같아요. 잘생기면 한국인이, 못생기면 중국인 취급당한다고? 야, 그럼 나는 안녕하세요 라고 하겠네 나한테. 아니 나한테 니아오 한다고? 노노노노. 아니 그건 여러분들. 아니 너야. 너희들 나가면 바로 니아오 바로 갈게. 따자, 여러분들 따자오. 예, 바로 나오고요. 저는 예, 안녕하세요 하겠죠. 예. 아니야. 올해 41살. 아, 이거 저 최근에 그 넷플릭스 그저 뭐야? 뭐였지? 즐거운 우리 집이었나? 뭐였지 그거? 그 제주도 그거? 예. 뭐였죠? 우리들의 블루스. 예, 우리들의 블루스. 와, 그거 진짜 재밌더라. 나 지금 7화까지인가 봐. 7화까지. 살려놨고요. 예. 이거 형 사진첩 복구 달라면 좀 걸려요. 1촌 좀 진짜? 많네요. 진짜? 나 1촌 있어? 1촌 많네요. 400명이네 이제. 예. 1촌 명들이 귀엽네요, 형. 예. 왜? 맨 왼쪽 거 보시면 돼. 야, 나 미니홈피 살리고 있어 지금 얘들아. 나중에 보여줄게. 몇 주 걸려요? 몇 주? 네. 이런 씨. 아무튼 그래서 우리들의 블루스 이거 이제 한지민 나오는데 와 진짜 이쁘더라. 나는 한지민 이쁘다고 했을 때 뭐가 이뻐? 난 잘 모르겠던데? 연기로 잘 모르겠던데? 난 잘 모르겠어 했는데 우리들의 블루스 진짜 피부 대박이던데? 피부 존나 투명해. 나는 전에 한지민 나는 이쁘다고 생각 안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어. 그리고 박보영이랑 박보영 한지민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었어 내가. 난 진짜 몰랐었어. 근데 아우 진짜 이쁘더라. 내가 그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도라에몽이 얘가 저 인마가 그 고양이라며. 그리고 인마 그 주머니에서 막 뭐든지 다 튀어나온다며. 100원을 예금하면은 예금은행? 100원이 1시간 뒤에는 110원이 된다. 1시간마다 10%의 이자가 붙는다. 3시간 후에 1331원. 일주일 동안 맡겨두면 9만원이 된다고? 이게 최고다 이 말이지? 그래, 나 어디로든 문이 그게 더 저기 한 거 아니야? 다음.
사상 검증이 힘들어진 조선족 근황, 집에서 촛불 켜고 밥 먹는 중국 현산왕 상황. 이건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다. 필요하니까 사면서 뭐라도 팔아주는 양 행동하는 거 갑질이다. 뭔 말이야? 아, 중국인이 한국인 척했단 이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시진핑 욕했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시진핑 욕해서 중국인 잡아가거나 그럴 일은 없지 않아? 아, 너 이제 페북 접고 나도 이제 그 인스타그램으로 가긴 가야겠어. 페북 하는 사람들이 없던데? 언제 다 떠났노? 남자들 바디로션 논란. 안 바른다. 보디로션 자체가 없다. 대충 사는 거지 발목까지 신경 쓰냐. 남자들은 잘 안 건조해요. 안 바르는 남자들이 대다수다. 안 바르지 않아? 누가 바라? 누가 발라? 바디로션 바르는 건 10개이다. 그거 바르는 순간 연 끊음. 100번 발라도 호감을 못 얻는데 10개의 소리 안 듣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그래요? 뭐 나도 사실은 안 발랐어. 나도 선물 받은 것 중에 막 그런 거 있잖아. 바디로션 선물 받고 뭐 샤워 커롱 뭐 이런 거 가끔 바른. 선물 받고 그러는데 난 몸뚱이가 커갖고 바르려면 한 30분 걸려. 바르면서 또 땀 나버려. 땀을 지우려고 내가 샤워를 하는 건데 내 몸대지에 몸뚱이에다가 바디로션 이거 언제 다 발로? 맞잖아. 땀나 바르면은. 그럼 바로 또 육수 나와. 아, 그리고 박나래씨 모자이크는 좀 그랬다. 저기 아, 제 저 친구 누나거든요. 친누나. 네, 얼마 전에 그 진현이 통해갖고 화상통화 저기 카카오톡 그 통화로 연락 왔더라고. 태훈아 잘 사냐? 야, 뭐 뭔 일이냐? 이랬더니 우리끼리 술 먹고 있는데 네 얘기 나와갖고 네 보려고. 잘 지내냐? 아이고, 야, 니 좀 많이 늙었다잉?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아하. 네? 왜 그러세요? 지역감정 뭐 그런 유치한 짓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예? 하지 마요. 네. 전라도 안 아, 이렇게 혐오가 많아. 전라도가 여러분한테 무슨 뭘 했다고? 다 일베세요? 미쳤네. 다 일베인가 보네. 너 역사 모르냐? 역사 수업 한 번 더 해줘? 이러는데. 뭘요? 지역감정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일베를 해요? 참 가끔 보면 여러분들 너무 철없는 것 같아. 정신 좀 차리세요. 예. 시청자 수준이 눈물이 난다자 그러잖아. 와, 난다 이제 그러잖아. 이제서야 방송 보내요. 아, 농노 형님 어서 오세요. 네? 미쳤나 봐, 다들. 좀 혐오스러우니까 일베 짓을 하면은 이제 강퇴할게요. 근데 일베 짓이 뭔지 나 잘 모르겠어. 자, 화장으로 장원영 따라잡기. 이 얼굴이?
어떻게? 어? 어 느낌 난다 근데. 야 화장 잘하네. 야. 지린다. 근데 화장 전후가 이 정도 차이가 나버리면 진짜 어 현타오지. 현타오지 않아? 어 전날 밤 저러면 살인난다 진짜. 아휴 또 이 이놈의 망상놀이 존나 현실성 없는 애. 이걸 왜 내 나 왜 예전에 컨텐츠인지 모르겠다. 저는 이 중에서 전 이 중에서 능력이 하나 있는데요? 보니까 전 8번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예. 어제 그 청평에 있는 인싸들 많이 가는 카페 가니까 투명인간 되던데요? 예. 진짜 약간 투명인간 되던데요? 예. 야 너도? 야 나도? 예. 주말에 월미도 가면 투명인간 가능한데 저는. 예. 밸런스 병신이다. 6번 봐봐. 앞으로 3년간 좋은 일만 생김. 말이 돼? 200살까지 수면 연장인. 그러니까 난 이 중에서 솔직히 나도 9번 능력 있는데 내 옆자리 짝꿍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 것 같더라 시발. 나는 솔직히 이 중에 제일 갖고 싶은 거는 나는 이거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림. 전 이게 제일 갖고 싶어요. 예. 가면 쓴 인간들이 너무 많잖아. 어. 겉은 웃고 있어도 뒤통수 치는 인간들을 걸을 수 있잖아. 내 터진다고? 왜? 바로 걸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저 바이크 단톡방 같은 경우도 나 담배가 없어. 담배 바이크에 놔두고 갔어. 야 담배 하나 줘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예 형님 주는데 속으로 아 씨발 왜 자꾸 내 담배 펴 씨발 짜증나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아니야? 랄프? 예? 윤태훈 고환털 랄프 별 그냥 랄프는 솔직한 편인데? 뭐하러 걸러? 그렇게 할 거면 5번 걸러서 모두한테 표정을 드러나잖아요. 어 나도 표정에서 드러나고 우린 기분 나쁜 표정에서 드러나. 어 복귀하고 나서 랄프랑 뭐 트러블 있었던 적 없는데 과연 그럴까? 아 이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저는 이 중에 제일 좋은 거는 9번 같긴 해요. 9번 예 평생 나랑 같이 갈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알 수 있잖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나는 9번. 7번 선택한 사람들 이제 찐따 새끼들이에요. 7번 선택하시는 분들은 예 좀 찐따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영화 막 점퍼 같은 거 막 보고 나서 이야 정말 야 내가 점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누워가지고 예 자기 전에 막 상상하고 자고. 예 7번은 진짜 씹찐따 새끼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약간 안경 볼록 렌즈 하신 분들 많을 것 같고요. 약간 상고머리 하신 분들 예 약간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죠? 7번 네. 3번이 개꿀이 3번 뭔데 매일 300만원씩 통장에 들어옴?
잘 나가는 역캠들은 3번 능력이 있네요 이미. 아 근데 일을 안 하고 300만원씩 매일 꽂히는 거니까 이거랑은 좀 다르긴 하겠네. 예. 저는 아닌 척? 이 씨발 별풍선 까줘? 말 같잔 소리 하고 진짜. 넘어가요. 별풍선 까라고? 나 진짜 못 받았어. 봐봐 나 5,000개도 지금 못 받았어. 저도 강박 있어요. 이런 거 까면은 아 좀 많이 받고 싶은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 뭘 1시간 5,000개야 지금 방송이 11시 켰는데. 아 너무 기준을 나누는다. 이번 달 풍투데이 봐봐 저 얼마나 받았는지. 이번 달 풍투데이를 봐봐 나 많이 못 받았어요. 예 물론 이번 달에 제가 10일을 쉬긴 쳤지만은 예? 우리 방송은 확실히 약간 윌스미스 개마렵네. 우리 방송은 약간 블루 컬러 그 계급들이 많이 보는 방송인 것 같아. 꼭 노동의 가치로만 이 저기를 평가하는 사람들. 예. 또 이 얘기하면 또 비하? 비하? 비과? 넘어갑시다. 예? 아니 이게 뭐 비하야. 아이 나 넘어가 넘어가 신경 안 쓰고 싶어. 자 아무튼 넘어갑시다. 예. 카카오톡 다른 건 몰라도 이모티콘이 너무 비싼 것 같아. 좀 나도 이모티콘 하나 사서 좀 써볼까 했는데 전 제가 선물 받은 거 제외하고는 한 번도 이모티콘을 저기 해본 적이 없어요. 이모티콘 막 세네 개밖에 안 돼. 너무 비싸. 이거 어떻게 이모티콘 세트가 막 1,500원, 2,000원 막 이러냐? 어. 오, 너무 비싸더라. 그거 플러스 맞으면 달에 3,000원 주고 모든 이모티콘 다 쓸 수 있어요. 달에 3,000원이나 줘야 돼? 네. 모든 이모티콘 다 쓰면 되지. 야, 1년이면은 30,000원이잖아. 그죠? 너 지금 쓰고 있니?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해?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아 아깝지 않니? 여기 이모티콘에다 쓰는 돈이 이렇게 아깝진 않은? 네 구독은? 코지야 너 경고 한번 준다. 그만 긁어라. 안 되겠다. 나 이제 내 방송 구독해준 사람들한테 뭔가 해야겠다. 뭐 할래요? 제가 뭐 굿즈라도 하나 만들었고 여러분들 하나씩 싹 돌릴까요? 네? 아, 그래.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내가 굿즈 좀 해드릴게요. 예. 굿즈. 굿즈 말고요. 굿즈야 굿즈. 제가 이끌어냈습니다. 칭찬해주세요. 굿즈 받으면 바로 죽었으면 하는 사람한테 줘야지. 안 되겠다. 굿즈 만들어서 진짜 공개 처형 아니야? 굿즈 해드리는데 지금 한 70명 돼있냐? 필요 없고 굿즈나 주세요 시벨로마.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노래나 불러줘. 노래 이거 제가 그러면 굿즈를 만들게요. 69명이네. 그 A4 용지 70장 예. 뽑아놔. 그걸로 종이 접어가지고 굿즈 만들어줘야겠다. 예? 근데 접는 거는 형이 하시는 거 맞죠? 아니 같이 접어야지. 예? 당근마켓에 팔리고 부끄러울 듯. 예?
배 만들어 드릴 배. 제가 배에 접을 줄 알거든요. 네. 종이배 만들어 드릴게요. 굿즈로. 알겠죠? 네. 그 굿즈냐고 내 손으로 수작업으로 만들어 준 배인데 왜 그래요? 배를 선물해 드린다는데. 네? 바로 찢어 줄게. 아, 알겠습니다. 예. 구독 많이 해주세요. 저주 하고 싶은 사람한테 줘야겠다. 오히려 좋아. 15개월째인데 안 받을게요. 시골을 넘어. 아이고 띠오 아버지님께서 아이고 천 개나 주시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8년째 방송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아이고 띠우 아버지님 너무 감사합니다. 띠우가 지우인가 봐요. 지우야 삼촌이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다오. 지우 사랑해. 하트 하트. 지우 사랑해요. 이거 영상 해가지고 지우 크면 꼭 보여주세요. 지우 아버지 알겠죠? 예. 죽을래요 진짜 오늘? 여러분들? 아동학대? 동물농장의 님. 조크지? 그 더러운 입으로 지우 입에 올리지 마. 시우예요? 아, 어 강호동 아저씨 아드님이랑 이름 똑같네. 시우야, 삼촌이야, 코트 삼촌. 어, 그리고 우리 시우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시우야 사랑해. 시우 하트 하트. 삼촌도 시우민이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만해. 그만해라. 아 우리 나은이 아버지 100개 고맙습니다. 나이도 나이도 고맙습니다. 병무청장이 스티브 유 입국 24개월 때 허스나 콘 바꿔주면 안 돼? 내가 해줄게. 대건아 좀만 기다려. 정부청장이 밝힌 저 유승준 아저씨 입국 금지를 걸었는데 병무청장 아저씨가 국민들이 약간 혼동하고 계시는데요. 유승준은요 병역 의무의 본질을 벗어났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하려고 유튜브에서 호도하고 있어요. 사실을 대응하고 싶지도 않고 팩트체크 차원에서 유승준이 어떤 인간인지 말씀드릴게요. 1년에 3천에서 4천명의 국적 변경 기피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체검사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유승준은 유일하게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와서 국내 신체검사도 받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3천명, 4천명과 차원이 다른 유일하게 병역을 기묘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티브 유는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유승준은 병역 면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병역 면제자라는 것은 신체검사에서 5급 받은 사람들한테 면제를 주는 것이지 뭘 잘했다고 우리가 면제를 주겠습니까? 이미 병역 기피자로 96년 9월 30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 기피자다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만 해외 출국을 할 때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가 있어요. 여기 공연이라고 써놨습니다.
며칠을 몇 시까지 미국 일본을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병무청이랑 약속을 했는데 약속 안 지켜서 미국 시민권을 그때 따버렸어요. 명백한 병역기피자죠. 그러나 왜 처벌을 못했느냐,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유승준 아저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네요, 그래도. 네. 아이고, 승준개이야. 승준개이야. 옛날에 유승준 아저씨 진짜 좋아했는데. 글까지 남겼어. 너무 팬이었어갖고. 저때 앞머리 쥐꼬리머리 안 했던 친구들 없었을걸? 초딩 때?